아니 좀 아쉬운데 좀 다른 거 없습니까? 네. 아, 이번엔 제가 아주 저 멀리서 갖고 온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. 아, 뭐예요? 거울을 보여드릴게요. 앞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거울 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완전히 막혀 있는 그렇죠. 거울입니다. 자 이제부터 이 거울이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알죠? 미남, 미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이 있어요. 아 정말이에요? 어떻게? 자 우선은 제가 앞뒤를 이렇게 막아보죠. 자 그리고 정말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반응한다고요? 네, 여러분 모두에게 확인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. 우선은 박명수 씨 한번 나오시죠. 미남 나가지 가장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. 박명수 씨 이쪽에 서주시고 자 이제부터 거울을 제가 들겠습니다. 야, 어떻게 되죠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거예요? 자 만약 박명수 씨가 미남이다. 네. 거울이 네. 박명수 씨를 통과하게 되고 와, 미남이면 네 미남이면 그럼 미남이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내가 이런 이런 마술이야 준비하시고 자 가겠습니다. 자 여러분의 신호 하나 둘 셋 깎게 정말 박명수 씨가 미남인지 한번 보죠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, 다시 한번 있어, 다시 한 번만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네, 아, 네, 아, 아, 안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. 아쉽다. 아, 통과가 안 돼요? 미남 아니면 쭈쭈겸 안 해도 돼요. 우리 사회가 이래요? 아니, 그럼 우선 명수 씨는 우선 미남이 아닌 걸 판단했으니까. 쭈쭈겸 안 나가는 거예요? 카이 씨 한번 나와보죠. 됐어요, 카이 씨입니다. 아 카이도 맞으면 웃기겠다. 되게 실천해요. 만약 저는 이게 거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울이 반응하는데 만약 카이 씨가 이게 통과가 안 된다. 그럼 저는 정말 엑소팬들한테 맞아 죽을 줄 몰라갖고. 자 과연 정말로 우리 카이 씨는 미남일지. 자 우선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거울이 네, 이렇게 있네. 보입니다. 자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카이 씨 그대로 뒤에도 어떤 이상도 없음을 보여드리고 다 차렷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눈을 뜨시고 과연 칼 씨가 진짜 미남일지를 알아보죠. 자 갑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고! 과연 진짜로 잘 통과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카이 씨는 진짜 미남으로 이 거울이 판단했네요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